안녕하세요. 롤셀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요, 바로 리롤 세나덱인데요. 세나덱은 기본적으로 3회기 뜨님 증강체나 문제가 2배 증강체가 떠줬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두 개가 동시에 다 떴다면 그 판은 아마 1등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3회기 뜨님일 때는 7레벨 모르가나, 벡스, 나르, 룰루, 오리아나, 세나, 세라핀으로 3코짜리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오리아나나 세라핀이 안 떠주고 있을 땐 말자도 삼성작을 같이 노려주면서 띄우셔도 됩니다. 사격의 위치는 바닥이라면 무조건 세나가 받게 해주시고요. 1열, 2열이라면 모르가나나 나르를 받게 해주시고, 3열일 때는 세나가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하다면 세나를 받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르를 받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가 2배일 때 스쿼드인데요. 삼성작을 볼 유닛들을 두 마리씩 써주는 게 핵심이고, 모르가나 모르가나 나르나르 세나 세나 요렇게만 쓰셔도 진짜 좋습니다. 7렙 구간 때는 오리아나를 넣어주시던가 세라핀을 넣어서 3, 4교기에 받아주시면 되고요. 둘다안 뜬다면 그냥 3 강화술사 룰루를 넣어서 만들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게임 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고 초반, 중반, 후반 모든 운영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은 보물창고 3에서 세나 2성이 되면서 바로 세나덱으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초반에 세나한테 물리 딜템을 주면 피 관리가 굉장히 잘 되죠. 한번 3성까지 노려볼게요. 요런 거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레벨업하고 블리츠도 하나 넣죠. 초반은 세나 2성이라 웬만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정상이죠. 지금은 이제 사교계 나르까지만 빨리 떠줘도 좋을 것 같은데, 나르가 떠주면 이사교계 쓰면서 뭐 이걸로 마공 받으면서 타격대도 받고 그러면서 강화술사 조금씩 섞어주면 완벽하게 조합이 완성이 되겠죠. 에이, 설마 용병한테 지는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용병한테. 에이, 용병한테 지면. 와, 나이스. 와, 다행이다. 인피 재료나 거학 재료? 인피라위 거학 주면 진짜 세거든요? 이거는 다 뺏겼으니까 음전자 먹읍시다. 자꾸 신드라 자이라 이런 게 뜨네요. 지금은 앞라인을 누구보다 원하거든요? 딜러는 충분해서 앞라인이 필요한데 앞라인 애들은 잘안 떠주고 있습니다. 다 딜러만 떠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모르가나 원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오일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 이즈리얼 2성 꿀템 이겨줘야죠. 빵. 설마 한 번만 제발. 빵. 아, 파레판테 진거좀 억울하네요. 세나 이기고 자르반 팔고 잊어보겠습니다. 이번 상대 경량급 너무 귀엽죠. 바로 잊어봐줍니다. 블츠 일단 앞라인은 웬만하면 다 사면서 갈게요. 음전자 장갑 아니면 대검. 나이스. 이러면 대검 아니면 꽃궁 대검. 나이스. 인피라위 생각도 안 하고 주겠습니다. 앞라인 좋아요. 레벨업 하고 그냥 집행자 하나 넣죠. 넣을 게 없습니다. 잠시만요. 인피라인데 설마 저요 또? 한 번만 더. 아, 까비에. 모르가나 좋다. 모르가나 지금 넣어줘야죠. 룰루도 넣어주면 좋으니까 그냥 3강화를 쓰면서 그냥 지금 요걸 각오일 주죠. 모르가나 어차피 모르가나한테 넘겨줄 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불초도 팔고 그냥 요거 넣고 집행자 넣고 끝. 와우, 힐 좋아. 자, 빵. 나이스. 이거 진거 같긴 하죠. 아, 까비. 여기는 말자가 2성이네요. 문제가 2배. 바로 2배 올려주시고 레벨업만 끝. 이것도 그냥 지금 내려주죠. 문제가 2배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2배라서 단단하거든요. 공격력, 뭐 주문력 이런 것도 높고 50이나 상승.
요거는 대검을 먹고 거학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룰루 이렇게 세나 요걸 지금 넣으면 시너지가 좀 더 이뻐지고 레벨업 요거 3마리 넣으면 적용 안되거든요. 잘 보세요. 75, 110 떨어지죠? 3마리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타격대가 시너지가 제일 많네요. 그죠? 자, 모르가나 잘 버티죠? 이거구요. 와 근데 진짜 세요. 진짜 상대 사메기뜨님의 스포트라이트 공유인데 그냥 씹어먹습니다. 자 필요해 보이는 거 없구요. 레벨업만 누르고 마무리하죠. 세나 모르가나 나르 9마리씩 1, 2, 3, 4, 5, 6 그리고 7, 8을 세라핀 오리아나 끝. 프랩된 오리아나 삼성 노리고 세라핀이나. 자 이번 상대 진대기죠? 귀여워요 그냥. 오 나이스 너무 좋아요. 어차피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았고 피관리도 잘된 편이라서 팔렙 가서 돌려주는 게 일단 맞죠? 자 음전자 음전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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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그냥 지금 레벨업하고 싹 다 돌려서 탔죠? 설마 안 뜰까? 이거 대검 빼줄게요. 오리아나 세나 아 뭔가 많이 안 떴는데? 나르 여기까지. 그리고 용발 하나 주고 아마도 수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드라덱이 있어서 나중에 얘가 혼자 버텨야 되는데 그럼 용발 수운 있으면 잘 버티겠죠? 그걸 생각해주고 일단 요렇게 마무리 세다. 이거 세나 두 마리만 빨리 찾으면 그냥 다른 거 삼성작 안 보고 구랩 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나 같은 경우는 사교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사교기 많이 쓰지. 이거 빨리 찾자. 다리가 좋아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나르 세나 한 마리 남았죠. 아 제발 아 들어갔다 나이스 휴 일단 좋아 만성. 세나 너무 강력해요. 데미지 659? 근데 체력 회복도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75%면? 와우 이대로 구렙 노리죠? 이 판은 사교기의 자리가 좋아서 세나를 빨리 찾는 판단이 맞았습니다. 어? 싫고? 뭔가 이거 쓰면 세나 빨리 죽을 듯. 쓰지 말죠. 그리고 요거 왜 들어가 있죠? 너는 왜 들어가 있지? 근데 지금 당장 넣을 거 없으니까 그냥 잠깐 씁시다. 돈을 좀 모아볼게요. 자 빵 데미지는 진짜 세거든요. 빵 나이스. 오 좋은데? 와 피업도 잘해요. 거학 못 먹으면 수은 만들게요. 자 거학 아니면 수운 이러면은 수운 모르가나 가겠습니다. 이거 모르가나도 삼성작을 해주면 좋긴 한데 사메기뜨님이 여기 아니네? 이러면은 겹치는 사람만 없으면은 충분히 나중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가나 나이스 요렇게. 어? 4교계? 일단 수운 줄 거고요 3,4교계 섞죠? 자 싸움 봅시다. 상대 3,4교 3쌍발 자 날려주면 뽕 잘 안죽어. 심지어 3,4교라 피업도 잘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3회기 뜨님이 뜬다면 진짜 끝. 끝났습니다. 진짜 완벽한 그 조합. 문제가 2배 플러스 3의 기뜨님 이 두 개 조합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1등 무조건 했습니다. 1등 못하면은 게임 잘못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수운 여길 생각해서 수운 만든 거긴 하죠.
수은 플러스 용발이라 신드라 데미지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이래서 수은 용발 맞는 겁니다. 빵. 신드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죠. 자, 살 거 없고 어차피 8레벨 때 확률이 그래도 높으니까 3코짜리가 얘네들도 삼성작 봐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거 8렙 50킵 하죠. 아빠 축범도 좋은데? 일단 50킵 리롤 해볼게요. 오리아나? 어? 모르건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일단 요렇게 하죠. 오케이, 주검으로 갑니다. 딜팅로로 갈게요. 해불망은 넘어가라.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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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한테 그걸 주고 싶거든요. 문제가 두 배. 그래도 얘가 혼자 원탱이다 보니까 문제가 두 배를 모르가나한테 일단 하나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버티네요. 자, 한번 여기까지. 룰루는 안 쓸 확률이 높아요. 지금 조합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세나세나 나르나르 모르가나 모르가나 나르나르는 돼 있네요. 모르가나 모르가나 요거를 모르가나까지만 바꿔주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두 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근데 여기서 3코짜리 좀 빼준다. 아, 잠깐만, 여기 모르가나 삼성 보네. 이거 모르가나 삼성 안 되겠다. 이거 모르가나 포기하죠. 브랩 가자 그냥. 여기가, 아 잠깐 어디였지? 여기가 모르가나 한 마리 남았네요. 이거 거의 못 봐요. 삼성은 못 보니까 2성 2성으로만 가고 브랩을 가는 걸로 합시다. 브랩 갑시다. 어, 이거 한번 싸우는 거 보죠. 제가 과연 이길지. 아, 근데 제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지금 제가 질 수가 없죠. 앞라인 벌써 컷. 여기가 죽으면 모르가나가 풀리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레벨업 누르고 브랩 갈 생각합시다. 지크 먹고 싶어요. 나이스. 이게 나르네요? 아, 모르가나 삼성 찍으셨다. 이러면은 더 잘 버티겠죠? 이러면 그냥 굴에 빨리 가서 보내버립시다. 그리고 나를 요걸로 바꾸고 살짝 요렇게 해주면 마무리. 자, 이번 상대 누구야? 오도렌변이? 이번 도렌변이는 식탐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도렌변이죠. 포가스 어디 갔죠? 분명 가고일 가고일 9번인데 사라졌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3코짜리를 진짜 많이 빼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 죽으면은 9렙 가도 3코짜리는 진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살 거 없고요. 레벨업. 9렙 50킴 리롤 하겠습니다. 서풍 그냥 띄워지고 띄워질게요. 나중에는 피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피해야 돼요. 3, 4교 안 받아도 되니까 피하는 게 맞고 저긴. 아직은 그냥 갑시다. 1대1 나오면 피할게요. 아이고, 또 귀여운 친구 만났네요. 오염미복 신드라덱. 어, 경량급이네 여긴 근데. 어, 잠깐만, 이걸 날려?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 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요? 약한데? 생각보다 약한데? 오케이. 이게 사강화에 지금 문제가 두 배 맞아 때문에 되게 잘 버티는 거예요. 요들까지. 요거 그냥 붙이죠. 어, 이분 죽으셨다. 이러면 3코짜리 다 풀렸죠. 9레 50킵 전환. 다음 턴부터 돌릴게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 싹 다 두 마리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룰루는 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오리아나 삼성, 세라핀 삼성 다 노린다는 소리죠. 잘 나오는 거. 과학이네. 오르가나 좋다. 적용시키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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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천천히 갈게요. 자, 거학은 나르 하나. 뒤에 있는 나르 줄게요. 일단 이번 상대는 오역신과 집행자로 묶인 상태이고요. 자, 뻥. 오. 와, 근데 진짜 1등이다. 이렇게 떠본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리롤. 리롤.
리롤, 리롤, 오리아나 삼성, 리롤, 모르가나. 이분들 다음 턴에 싹 다 돌립시다. 이분들 한 대 피는 아니니까. 아, 내가 한 대에 보낼 수도 있는데. 다음 턴에 싹 다 돌리죠. 자, 이번 상대 오도르면이 여기 죽이면 안 돼요. 3코짜리 진짜 많이 빼놓으셨거든요. 죽지마. 잠깐만, 설마 죽이나? 아, 이분 피 많다. 이분 안 죽는다. 오케이, 일단 한 대 세게 맞으시고. 이분도 제가 일단 살렸습니다. 자, 지금 싹 다 돌려서 삼성작을 잡아준다면 끝나죠. 이거 웬만하면 그냥 3코짜리만 삼성작 보는 걸로 하죠. 모르가나. 더 돌릴게요. 저분 죽일 것 같아서 제가 오리 하나 두 마리? 오케이, 오리 하나 두 마리로 가자. 아, 여기까지 뭐가 안 떴네요. 이 판은 나르 삼성까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번 더. 저분 죽기 전에 다 찾아야 돼. 안 나왔다. 설마 지나요? 이겨버렸네. 3코짜리 모르가나다. 모르가나 삼성작 보고 싶어요. 자, 리롤, 리롤. 그렇지, 나르 삼성 일단 완성. 올려주고 오리아나 그냥 포기. 아, 잠깐만, 일단 리롤 한번 촥 포기. 모르가나야,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르가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상대 7도련변이에요. 뻥. 와, 심지어 나르도 세, 심지어 모르가나도 세, 근데 심지어 세나가 제일 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두 배와 3회기 때님이 둘 다 떠준다? 그 판은 1등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